안녕하세요, 앵쌤입니다. 자, 오늘은 특히 깍꿍놀이를 좋아하는 인도 목도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도리 앵무는 인도가 원산지이며 환경 적응력이 다른 어느 앵무새보다 좋아서 전 세계 많은 곳에서 지금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인도 출신의 목도리 앵무는 사이테스에 속해 있지만 아프리카, 가나 출신의 목도리 앵무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이테스 3에 속해 있습니다. 수줍은 새가 아니며 원하는 것에 요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외향적인 동반자를 높이 선호하는 주인과 가장 잘 어울리는 앵무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도리 앵무는 꽤 수다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색상은 대부분 자연색에 유사한 녹색, 그리고 파랑색, 그리고 크기는 중형 앵무에 속해 있으며 수명은 최대 30년, 40년 정도까지 산다고 이렇게 전해지며 소리는 휘파람 불기를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앵무새가 되겠습니다. 교감은 사교적입니다. 이 외에도 또 다른 목도리 앵무, 좀큰종 있죠? 알렉산드리아, 대본청입니다. 대본청은 생김새는 목도리와 유사하지만 크기가 훨씬 더 크다는 그런 걸알수 있습니다. 자, 금은목디라고 하기도 하고, 인도 목도리 앵무새의 학명은 크라메리라고 하는데, 빌헬름 하이니히 크레이머, 18세기의 독일인인데, 의사이자 동식물 연구가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과학적 명칭이 크라메리라고 이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장미날개 파라킷이라는 고 이렇게 불리는 목도리 앵무는 수세기 동안 애완동물로 지내왔으며 오늘날에도 가장 좋아하는 반려종의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헌신적인 주인은 길들이기 위해 많은 주의를 요구하는 이 신경질적인 앵무새랑 잘 지낼 것입니다. 하지만 목도리 앵무는 장난기가 충만하고 탁월한 말하기 능력으로 그 새의 다른 특성을 이해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을 유혹하고 즐겁게 해줄 것입니다. 자, 그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목도리 앵무는 인도 출신이고 거기에서는 아직 도심 지역이나 야생에서 많이 발견되는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목도리 앵무는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 새장 밖의 시간과 많은 놀이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민감한 조류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새를 반전시키기에 매우 어려운 신경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긴 꼬리 때문에 목도리 앵무는 같은 유사한 크기의 다른 새보다 큰 새장을 필요로 합니다. 목도리 앵무는 장난감을 좋아하고 장난감에 매달리고 새장 주위에 장난감을 던지고 새가 부수는 장난감을 교체하기 위해 많은 장난감을 가져야 하며 파괴의 유형은 반려종이 되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일부분입니다. 상당한 재잘거림을 감수할 수 있다면 그중 일부는 또 고막을 찢을 만큼 그런 큰 소리를 낼수 있으며 여러분들은 이 아름다운 새와 함께 시간과 열정을 가지고 목도리 앵무를 가족에게 환양하는 것을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목도리 앵무는 좋은 아주 식욕을 갖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앵무새와 마찬가지로 펠레, 과일, 채소 및 건강한 식탁 음식을 포함하는 균형이 잘 잡힌 영양가 있는 음식을 확실히 먹이십시오. 이렇게 하면 새가 영양분을 받고 자신의 식단에 지루해지지 않도록 할수 있습니다. 이 새들은 잘 돌봐진다면 30년, 40년 이상을 산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목도리 앵무는 상냥하고 길들어진 애완동물이 될수 있지만 만약 방치된다면 그대로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같이 놀아주면 이 새들은 사랑하고 충실한 동반자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소홀히 하면 손에 마구 뜯긴 그런 앵무새에게 물린 자국도 가질 수 있습니다.
목도리 행무는 야간 공포. 놀라면 야간에 막 새장 주위를 이렇게 요동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소동에 이렇게 밤에 시끄러운 소리에 매우 민감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앵무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목도리 앵무는 수줍어하는 새가 아니며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외향적인 동행자를 높이 평가하는 주인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앵무새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수다스러운 앵무새이며 특히 이야기하는 법을 배울 때 특히도 수다스럽습니다. 목도리 앵무가 첫 몇 마디를 말하는 것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기뻐할 것이고 금방 이 앵무새가 입 다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시끄럽게 그리고 자주 여러 해 동안 듣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앵무새를 가리키는 것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목도리 앵무는 훌륭한 힛바람 부는 새이기도 하지만 힛바람을 불기 전에 단어와 문구를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여러분들의 새가 말하기보다는 힛바람을 불 것이고 많은 말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목도리 앵무는 비교적 건강한 새이지만 특히 폴리오마 바이러스, 앵무병, 아스페르길루스 또 세균 감염에 이렇게 감염되기 쉽습니다. 목도리 앵무는 훌륭한 비행조이며 최근에 날개 깃을 이렇게 다듬기 후에도 날아갈 수 있으므로 바깥에서는 멀리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네스나 특히 여행용 이런 캐리지에 항상 두어야 하겠습니다. 목도리 앵무는 애완동물 상점, 조류 전문 상점에서 찾을 수 있으며 때때로 조류 구조 단체들로부터 입양도 할 수 있습니다. 길이가 약 40cm 정도이며 지정 녹색 조류에서 유래된 다양한 돌연변이를 분양받을 수 있는데 청색, 황색, 얼룩무늬, 알비노 등을 포함합니다. 이 새는 동종이형이며 동종이형이란 말은 성별간의 눈에 띄는 차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수컷은 성숙하면 목 주위에 뚜렷한 고리를 가지고 있어 암컷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가 키워본 목도리 앵무는 제 경우에는 한 1년 2개월 정도의 목에 띠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완 형태는 한 쌍에 누구인지에 관해서 실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쌍을 만드는데 쉽게 만들 수 있으며 사육사에게는 매우 좋은 그런 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새들의 색상은 가장 눈에 띄는데 거의 뽀샵 처리한 것처럼 보여서 각각의 깃털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도 목도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